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린만색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역시 사회를 맡은 범인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조선시대 공부하는 봉건입니다. 아파요. 봉건이 교육 전체 봉건이 바뀌었어요. 방원건 봉건. 아시죠? 예. 조선시대 공부하는 판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저도 반시 이런 걸로 할까요? 네, 홍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아라입니다. 예,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량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약간 웃음기를 머금고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반봉 선생님이 이상한 실수를 하나 하셨거든요. 자기소개할 때. 봉건이라 하셨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봉건이라고 했어요. 옆에 황제 있고 옆에 봉건 있어요. 둘이 합치면. 저는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네, 민주주의 찬양 겁니다. 아, 네. 해명 좀 해주세요. 봉건 뭡니까 갑자기? 아유, 그 예전에 그 스토피 쌤이 저한테 반봉이라고 하니까 반봉건 줄임말이냐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맴돌아 있었는데 약간 봉건이 약간 좀 편하네요. 약간 발음이 봉건으로 바꾸시는 거니까 이제 바꿀까요? 개명 신청 받겠습니다. 아니요, 반봉 좋아요. 계속 반봉 해야죠. 뭐 이래 익을 때까지. 제가 지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혀가 꼬이고 사실 눈이 계속 감기고. 근데 어제 제가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거든요. 전 세상에 귀신보다 무서운 게 있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귀신보다 무서운 거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 일단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네. 어제 새벽 한 12시 40분쯤 집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딱 불을 켰는데 검은 두 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저 5분 동안 가만히 보기만 했어요. 그걸 보고만 있어요. 아, 제가 좀 무서워서. 근데 저는 모기는 못 잡아요. 모기요? 아, 모기는 전 잘 잡는데. 저 모기도 못 잡아요, 진짜. 전 모기는 무조건 손으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아니면 흔들으면 기절을 해요. 경계 딱 버리면. 되게 좋은데. 근데 모기는 생명이잖아요. 아니, 모기는 생명 아니에요. 선생님 생명이라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못 잡아요. 저는 아, 그 검은색 그 두 마리는 상상도 못 하고요. 아, 근데 바퀴벌레 두 마리가 있는데. 아우. 이거를 수지로 잡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딱 눈에 F킬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또 생각했어요. 뿌리면 바로 죽긴 하나? 네, 안 죽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세스코를 부르시지. 언제 불러요? 도저히 걔네를 휴지든 뭐든 손으로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절였어요. F킬러로. 아, 진짜? 절이고 그 상태로 또 한 10분 지켜봤어요. 왜냐면 도저히 잡아서 못 버리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잡아서 처리를 했어요. 딱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얘네가 대체 우리 집에 몇 마리가 더 있을까? 머리맡에서 사사사사사사사. 지금 내 머리맡에 있지 않을까? 지금 죽은 바퀴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집 1층이거든요, 얘다가. 또 얘네만 있을까? 얘네만 있을까? 고민 끝에 인터넷 검색 결과 방역업체에서 쓰는 바퀴벌레 약을 제가 300g이랑 먹이통 80개를 샀어요. 그거 근데 한번 왜냐면 1층이라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냥 다 깔아놓으려고요. 저희 집 그저 싹 다. 그 효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댓글에 바퀴벌레 퇴치법 유용한 거 있으면 뭐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금 그걸로 잠을 못 잤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진행이 원래 어설픈데 오늘 더 어설퍼요. 졸려서. 근데 범인 선생님은 바퀴벌레 못 잡으시는군요. 손으로. 선생님 저 손으로 잡으세요? 저 잡아요. 바퀴벌레를 어떻게 잡아요? 그냥 쳐서 죽이면 되죠. 아, 근데 저도 저는 키가 200cm 정도 되는 거군데요. 예. 아, 네. 오해를 드릴까 봐. 근데 진짜 바퀴벌레 진짜 어떻게. 예, 소피 선생님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2m 되실 것 같네요. 아, 예. 저는 못 잡게 생겼죠. 아담하게. 누가 봐도 벌레 못 잡게 생겼잖아요. 저는 맨손으로는 못 잡고 휴지로는 해서 잡아요. 저는 죽은 애도 고민했어요. 휴지로 이걸 집을지 말지. 저는 맨손으로 만약 급하면 맨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그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휴지로는 잡으려고 하는데. 아, 근데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 제 아내가 바퀴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사방의 힘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예.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바퀴벌레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휴지로 잡아도 이렇게 잡았을 때 꼭 누르는 기분이 나요. 바스락. 저는 그래서 휴지를 잡으면 바퀴벌레 누르지 않고 휴지를 이렇게 싸요. 그 다음에 휴지 끝을 이렇게 딱 밀봉을 해가지고 그냥 버려요. 그럼 네가 그럼 거기서 않잖아요. 운이 있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지. 방생 느낌. 선생님 극락 가시겠네요. 바퀴벌레 살 겁니다. 근데 저는 죽여요. 확실하게 죽여야지 다시 안 나타나죠.
바스락 소리 나면 딱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정말 바퀴벌레 무서워해서 그런 적은 있어요. 밤에 한 1시인가? 저는 먼저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뭐 딴 거 일을 하다가 이제 자려고 들어왔는데 방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거예요. 저를 막 깨운 거예요. 저거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서 제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잠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이 좀 빗나가면서 놓쳤어요. 아. 놓치고 나서 정말 나 또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저게 어떻게 그걸 놓쳐가지고 제가 분명히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떡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한 시간 정도 계속 뒤지다가 아, 찾아주셨어요? 못 찾고 일단은 잘 달래서 재웠어요. 재웠는데 아내는 세스코를 부르겠다. 네,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사실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그냥 심상이 보거든요. 어? 바퀴벌레 지나갔네? 하면서 근데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직 깨기 전에 아내가 먼저 일어났는데 또 그 자리에서 그 놈을 발견한 거예요. 아내가 또 깨운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도 또 잠깨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진짜 긴장했어요. 야, 이번에 또 놓치면 난 죽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일격 필살해야 된다. 맨손으로 진짜 때려잡았어요. 맨손으로 휴지를 잡다 놓칠까봐 맨손을 딱 때려잡고 이것 봐라 난 잡았다 보여주고 예 버렸죠. 거의 그 누구죠? 비형? 이름이 어려웠는데 비형랑 귀신 잡는 그분이랑 비슷하네요. 아 진짜 대단하신 진짜 대단하신데요? 귀신보다 무서운 바퀴벌레를 맨손으로 때려잡으시는 예. 우리 옛날에 원래 섬약한 지식인이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강하시네요. 그거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 말 잘못 말하셨는 줄 알았어요. 심약한인데 이 심약한 지식인을 잘못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아니에요. 심약한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아, 섬약한 섬약해야 되게 고급스럽게 약해 보이거든요. 섬약 그렇죠? 약간 윤동주 이미지 섬약한. 근데 이미 바퀴벌레를 잡으신다는 것에서 저는 진짜 모기도 안 잡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음식도 다 안 먹어요. 물론 개구리 아 개구리는 다르군요. 아 개구리 정말 제 인생 일대 도전이었고요. 저 뭐 새우 뭐 회 뭐 내장 뭐 이런 종류 다 못 먹거든요. 하지만 저는 키가 진짜 200cm 정도 되는 거예요.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 등치도 진짜 있고요. 예. 아 예, 저희 무서운 이 무섭죠, 여러분. 바퀴벌레 기랑생뼈 다 무서워하는데 오늘의 이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오셨던 다시 프로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04-87-4847 김태현입니다. 천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넷플릭스 미드 중에 기묘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아, 저 알아요. 아, 되게 좋아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희 콘텐츠도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며 지금 시즌3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즌3 나올 예정이라고 뭐 떠있던 것 같더라고요. 시즌2까지 좀 봤는데 네. 넷플릭스가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가입을 무료로 해줘요. 네. 무료로 해주고 한 달 정도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입을 끊으면 돼요. 그러면 한 1년간은 이제 볼 수 없지만 1년 뒤에는 그게 리셋돼요. 그래서 다시 공짜로 가입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달씩 공짜로 네.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끊어놨는데 예, 1년 뒤에는 다시 가입을 하고 보려고요. 아, 근데 네. 이러다가 정말 귀찮아지면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넷플릭스의 정책일 텐데 그렇겠죠. 뭐 저희 콘텐츠도 관심 가져주세요. 혹시라도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맞아. 근데 저희 진짜로 관심 가져줘가지고 저희 이거 네. 방송 대박나면 어떡하죠? 아, 예. 예. 좋죠. 뭐. 좋죠, 뭐, 예. 그건 팀장님이 알아서 진행하셔야죠. 예. 기획하세요. 뭐 기획하시고, 예. 예. 팀장님께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예. 아유, 행복하네. 하여간, 오늘은 고려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생님? 고려가 또 기묘한 이야기를 건국시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시조를 좋아하시는 건국매니아십니다. 나라 세우는 거. 저는 나라 세워진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사실은 아까 멸망 이야기가 좀 더 재밌었는데 건국 전문가 네, 아라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네. 이 고려도 마찬가지로 건국시조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지어냈거든요.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죠. 사실 조선도 역사책에 적진 않지만 용벼천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조를 그 이제 신성시 하는데요. 묘하게 약간 달라요. 그 이제 이전 고대의 건국 시조를 신성시 하는 거랑 다른 게
고대에는 건국시조의 신성함을 하늘 같은 자연에서 가져오는데 이 고려는 묘하게도 물론 하늘 같은 자연에서도 가져오긴 하지만 구체적인 그 실제 권력에서 조금씩 가져오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래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팩션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아니, 창의력이 부족해요. 뭐라 그래? 게으른 거죠. 아, 그러니까 창의력이 부족하다고요? 창의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그 생각을 했는데요. 아 선생님 너무 중국으로 보라. 몸만 왔어요. 몸만. 몸만. 이러다 중국 갈 때기. 꿈쩍이란 얘기 듣겠어요. 알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아 왜 그랬냐면은 예. 중국에 진짜 음식이 많거든요. 아, 예. 한국의 음식의 창의력이 부족하다. 완전 친중파가 돼서 들어왔네. 고려시대도 무슨 생각이냐면 고대에 비슷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뺏겨요. 일종의 패러디랄까요? 그래서 아, 예.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고 이름이랑 약간의 디테일만 변형한 그런 설화들이 되게 많아요. 고려시대에는. 그래서 고려시대 정도 되면은 사실 이런 종류의 기묘하고 신이한 이야기를 많이 믿지 않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인기 없는 이야기다. 믿기 힘든 이야기다. 왜냐면 유학에서는 유교에서 그 논어에서 괴력난신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자님이 네.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그 유학은 철저하게 이런 미신적인 걸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고려 시대는 과거도 실시되고 기본적으로 유학을 기본 소양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 기존 이전 시대보다는 그런 식의 신이한 이야기를 좀 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부식도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롭게 뭔가 전설이라던가 뭔가 기이하거나 귀신 얘기들이 막 창조되기보다는 좀 그 이전 시기의 이야기들을 재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보의 동명한 편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좀 열려 있긴 하지만. 뭐 아니죠. 이보의 동명한 편은 창작이 아니라 구상국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시를 쓴 거죠. 자기는. 구상국사 뭐 살을 붙이고 인물을 바꾼 것도 아니네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려는 약간 이거 유학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좀 더 강해지는 시기. 뭐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아, 네. 그래도 강해지는 시기에서 네. 새로운 창작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좀 갖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왕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갖다 쓰나요? 네. 그러니까 왕건의 이제 선조를 제일 처음에 누구라고 하냐면 호경이라고 하는 사냥꾼입니다. 호경? 예. 이름이 호경이에요. 예. 근데 이 호경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골 장군이라고 불렀대요. 성골. 근데 이 성골이 한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라 진골 성골 할 때 그 성골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 그 신라의 성골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자부했던 것이냐라는 식으로 추측을 하기도 해요. 이 근데 거의 추측인데 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왕건의 라이벌인 견원 있잖아요. 그렇죠. 견원이 자기의 선조를 쭉쭉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진흥왕의 셋째 아들인 구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구륜의 후손이 나다라고 하면서 견원이 얘기하거든요. 역시 진흥왕도 성골이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그 성골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 편입하려고 하는 편입시켜서 자기의 권위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구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륜이라는 사람은 견원이 자기가 세계를 끌어올린 데서만 나타나요. 실제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갖다 붙인 인물이죠. 하늘에서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예. 된 거죠. 예. 선계를 하는 게 고대에는 하늘, 뭐 햇빛 뭐 이 모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호경이 사냥꾼이었는데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활들은 다 잘 쏘네. 활은 다 잘 써요. 선사자들은 존경받았죠 옛날부터. 활이라는 무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활을 제대로 쓰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칼이나 창 같은 걸 휘두르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장거리에서 우리 편의 손해를 입히지 않고 상대를 없앨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없앨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종병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활 잘 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경이 이제 마을 사람 9명하고 산으로 사냥을 갔는데 밤이 저물었는데 이제 내려갈 순 없고 산길 밤엔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바위굴에서 하룻밤 묵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입구에 호랑이가 딱 뜬 거예요.
이제 장난 아니죠. 호랑이 나갈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걸. 이제 나가려면 호랑이 입을 통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아, 입을 통해서 그렇게 처음 보네요. 호랑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속으로? 네.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호랑이 근데 들어오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상의를 하다가 네. 이 누가 싸워서 호랑이랑 붙고 있으면 그때 우린 팀은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한 명을 뽑아요. 뽑는데 관을 던져가지고 다 관을 다 던져가지고 머리에 쓰는 관이죠. 네, 머리에 쓰는 관이죠. 죽을 관이 아니라 그 머리에 쓰는 관을 던져서 호랑이가 잡은 관에 임자가 가서 싸우기로. 저놈이 호랑이가 거예요. 좋아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미끼가 되든다 이건가? 그래서 이제 예. 호경까지 해서 10명이잖아요. 10명이 관을 던졌는데 호랑이가 호경의 관을 잡아버린 거예요. 잘못 잡았네요. 싸움 잘하려고 잡았어. 그래서 이제 네. 호경이 나와서 이제 호랑이랑 붙으려고 하니까 이제 동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동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호경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호랑이가 살려준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살려줬는지가 나와요. 아, 호랑이 살려준 거네. 그렇죠. 이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뭐죠? 뭐냐면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올렸어요. 산의 네. 신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이제 밤에 호랑이의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과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호랑이가 신인 건가요? 호랑이가 신이죠. 과부였대요. 아, 이거 좀 무슨 이해가 안 가는 건 남자 하나를 얻으려고 49명을 죽였어요, 지금. 아, 9명. 9명이요. 아, 9명. 네, 네. 9명을 죽였어요. 호랑이 같은 네. 마누라. 그건데요? 왜 사랑에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왜냐면 신라 진성여왕 때 인물로 전해진 겉하지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섬에 정박을 했는데 바람이 안 잦아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를 섬에다 남겨놓으면은 순풍이 불어서 니들 잘 갈 수 있어 한 거예요. 왜 그 노인은 혹시 또 한 명 또 좋아합니까? 네, 필요로 하는 뭔가 있었던 거죠, 뭔가. 거죠. 근데 이제 배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 네, 배가 그렇죠. 호위병으로 활 잘 쏘는 사람을 50명을 남겨놨거든요.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각자 누굴 뽑을 것이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하나씩 나무 조각에다 적어갖고 네. 물에다가 던져요. 나무는 물에 어떻게 되죠? 떠야죠. 떠야죠. 가라앉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가라앉는 거를 딱 봤더니 나무 조각에 겉하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비슷하죠. 아까 네. 관을 던졌더니 그쵸. 관을 집는 것 그리고 나무 조각이 선택받는 것 이게 이제 설화가 이제 그리고 겉하지는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남게 되는 걸 통해서 네.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 신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네요. 결국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선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심청정 같은 얘기죠. 아, 예. 네. 예, 바다 얘기. 예, 바다가 험하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처녀 한 명을 이제 인당초에서 던져버리면 이제 뱃길이 평안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 아주 대표적이고 이거는 내 심청정은 그냥 진짜 옛날 얘기니까 소설 뭐 이런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에밀레종 같은 거. 아, 애를 녹여서 종을 만들어. 예. 에밀레종은 근데 이제 어디까지 사실일까는 좀 의문이긴 그렇죠. 해요. 이 성덕대왕 신종을 이제 속칭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하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종을 만들려고 이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다녔는데 가난한 집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돈이 없으니 이 애라도 시주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승려가 그거를 거부했죠. 말도 안 되는 설수라고 거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종을 만들고 보니까 소리가 안 난다. 이거는 시주를 원래 받았어야 되는 애를 그걸 안 받아서 그렇다. 알고 보니까 시주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아온 건 그 아이였다. 아이를 집어넣어서 이제 종을 만드는데 거기다 녹여서 종을 만드니까 이제 소리가 잘 나더라. 이게 에밀레종 전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에밀레종 전설에 대한 이 족보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출처가 없다는 거죠. 고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어떤 데도 이게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기록이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근대에서나 이게 정확하게 이런 식의 형태 얘기가 예, 활자화돼서 확인이 되고요. 그게 그래서 언제 이 얘기가 처음 만들어졌는지 되게 논란이 있어요. 어쩌면 구전으로 좀 그 전부터 비슷한 얘기는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 시기가 고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더라도 조선시대나
이게 좀 형체가 잡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절에서 쓰는 종을 만드는데 그렇죠. 어린애를 거기다 던져서 녹여서 만든다는 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살생을 앞서서 하는. 그렇죠. 네. 부처님이 살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얘기가 좀 불교적인 느낌은 아닌 거예요. 불교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 법한 얘기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에밀레종의 전설은 심지어 이건 뭐 이치시대 일본인들이 만든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식민상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가 그 이전부터 있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체록이 좀 늦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논란이 좀 있다는 거. 네. 근데 다른 식으로 또 이제 인신공양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희생이라고 우리가 하는 표현 있잖아요. 희생.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희생양, 희생자 뭐 이런 식도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희생이라는 거는 원래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제물이 희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희생으로서 뭐 인신공양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2017년,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신라 경주에 있는 신라 월성 있잖아요. 신라의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 왕성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월성의 성벽을 발굴을 하다가 서북쪽에 있는 그 성벽을 쪼개가지고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유골이 나왔어요. 아, 맞아. 유골이요? 예. 기사 밑에서? 기사 예, 성 기단 쪽에서 두 사람의 유골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확실히 남자고 다른 하나는 성별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있는데 내 뒷얘기는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무덤이면은 기존에 성벽을 파고 무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벽 기단에 그냥 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라시대에 이 성을 만들 때 얘네는 묻힌 애들이고 그럼 이건 무덤도 아니고 뭐야. 성벽 밑에 사람 시신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성벽을 튼튼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인신공양을 한 것이다 라고 당시에 이제 발굴자들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굉장히 유명세를 치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식 보고서 내지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약간 회의적인 사람들도 저는 봤거든요. 아, 이게 설마 그거겠느냐. 다른 거겠지. 뭐 이렇게 봤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많이 화제가 된 케이스가 있어서 만약에 진짜라면은 굉장히 희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추론이 이상한 건 아닌 게요. 그게 이야기로 전해지는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리를 놓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가지고 그렇죠. 다리가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리를 놓기 전에 사람을 하나 거기다 묻으면 다리가 물살이 거세도 무너지지 않고 잘 그 버틴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마을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묻어버립니다. 아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런 발굴 결과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재활량처럼 만두라 만두 사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전형적인 그것도 인신공양의 사례죠. 만두로 하면 될 걸. 근데 그게 이제 만두의 유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람을 뭐 49명인가를 이제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데 그걸 이제 제갈량이 만두를 믿어서 대신 했다는 설화가 있고 그게 만두의 유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진 않아요. 나중에 만든 얘기라고 하는데. 최충원도 그런 비슷한 설화가 있잖아요. 네, 최충원이 자기 집을 만들 때 그 담장 밑인가? 기둥 밑인가? 그렇죠. 네, 거기 밑에다가 애들을 묻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흉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고려사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게 정사에 나와요. 인신공양이라는 게 흉흉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고 당연히 좋지 않죠. 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들인 거를?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런 인신공양을 뭐라고 부르면 인주설화라고 인주라고 불러요. 인주. 사람 인자에 기둥 주자를 써서 이 인주가 거대한 이제 축조물 있잖아요. 네. 집이라든지 혹은 뭐 무슨 제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뭐 이런 건축물들을 지을 때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뭐 다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누군가 희생양으로 사람 목숨 하나를 먼저 딱 던져놓고 걔를 그 밑에 파묻는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탈이 안 생긴다. 이런 식이면은 되게 공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다치느니 한 사람을 제사 지내서 희생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거죠. 저는 여기서 영화 주홀인 생각은 그 시체의 원한이 집에 쌓여서 사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최충원 같은 경우는 진짜 집을 지을 때
권세가 막 대단할 때 큰 집을 짓는데 그런 소문이 실제로 돌아왔던 것 같고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서 아이를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막 도망가고 숨기고 막 이런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제 소문이 돌았던 건 사실 같고 네.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인신매매를 하는 애들이 나타났다는 거. 어린애들을 납치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돌려주고 뭐 이런 인신매매도 나타나고 해서 되게 흉흉해지니까 초충은 이걸 금지시켜요. 그런 일 없다. 애를 뭐 함부로 데려가놓을 수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수습했다는 식으로 일단 기록상에는 돼 있는데 거꾸로 저충원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그렇겠죠. 좋았으면 당연히 그럴 일이 그런 없었고 그런 짓을 할 정도의 인간이다. 저충원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이 공사를 되게 크게 일으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좀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흉흉한 소문을 들었던 거고 비슷한 소문이 충효왕 때도 있어요. 고려 충효왕 때도 이 궁궐 지을 때 궁궐 이제 뭐 주춧돌 쪽에 뭐 사람들 막 묻는다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이 또 돌았던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식의 이 얘기들은 괴담이죠, 괴담. 이런 네, 괴담들은 그렇죠. 고려시대에 꽤 많이 돌았던 것 같고요. 아까 잠깐 그 얘기 빼먹었는데 신라 때 아까 월성에서 두 사람의 이 인주 전설에 해당하는 네.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이미 2000년쯤인가 경주에 있는 우물에서 어린애 유골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린애요? 네, 어린아이의 유골이 나왔는데 그때 그 신라 우물이죠. 신라 때 우물인데 뭐 동물뼈 같은 것도 막 2000점이가 나왔어요. 우물에서요? 예, 우물에서. 그러니까 우물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 예. 우물 제사 많이 지냈거든요. 우물에서. 먹는 우물. 예, 예. 왜냐면 우물은 물이잖아요. 그쵸? 물은 용하고 용신하고도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 들어가면 용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물은 상승이죠, 보통 어떤 자연 마을 같은 데서 우물에서 보통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근데 거기서 우물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물을 정갈하게 어떤 깨끗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 케이스는 근데 동물뼈를 집어넣고 사람뼈를 만약에 사람 시신을 집어넣었다면 그 우물은 먹는 우물이 아니죠. 그쵸. 그럴 수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아무튼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가지고 우물에 어린애를 이제 희생으로 쓴 거다라는 설도 있었고 또 한편에 그냥 실수로 빠져준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은 어쨌든 돌았던 거죠. 고대나 고려시대나 뭐 사람을 희생으로 해가지고 뭐 인신공양하는 식의 얘기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인신공양 이거는 좀 무서운 게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에서 가끔씩 이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인신공양 소문이나 실제로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참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어떤 기중 화복 이런 게 나아진다라는 게 아, 뭐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자체로. 예, 뭐 아즈텍 문명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뭐 성행했잖아요. 사람들 심장 뽑고 막 이러는 거. 그거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저 진시황릉 카카오 진시황릉. 아, 중국 갔어. 중국 갔어. 오늘은 기묘한 중국 특집입니다. 아니 순장했잖아요. 진시황릉이 죽을 때 병마용에 그 장인들이랑 다음에 그 병사들 다른 사람들 다 넣어놓고 비밀을 지키려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거죠. 네. 계속 얘기해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마마 원피스에도 그런 스토리가 또 나와요. 원피스에 그런 게 나와요? 네, 원피스에도 그 이 뱀이 이렇게 잡아먹는 그 재물 하늘섬 하는 하늘섬에서 네, 그 재물을 바쳐야 되는 얘기인데 그 인신공양의 대상이 된 그 인물과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뭔가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전설도 되게 많잖아요. 예. 어떤 마을에 무슨 구렁이라든지 뭐 지네라 천년 묵은 지네라든지 이런 데다 뭐 1년에 한 번씩 마을에 처녀를 바쳐가지고 잡아먹게 해서 평안을 유지 이런 식의 전설은 되게 흔하죠. 그게 생각보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되게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인신공양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 선택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어린아이나 죄를 진 사람이나 어떤 특정되는 거에 따라서 또 고르겠죠. 보통 약자들이죠. 어린아이나 처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따옴표 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뭐 하여튼 네. 원래 재난이 터지면 왕의 목을 쳐야 되는데 부여는 왕의 목을 백성들의 목숨을 갖다 바치는지 부여는 선진국이네요.
네, 어쨌든 지금 조선도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죠. 아, 네. 감사원이라고 하죠. 고려 반찬 갖고 되겠어요. 아유, 네. 힘들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반찬을 줄이는 게 훨씬 큰 희생이죠. 끝까지 그 아래 사람에게 희생으로 주면 될 거를 내 맞아. 반찬을 줄였다는 거는 아. 내가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쨌든 지금 호경이 어쨌든 선택이 됐네요. 네. 호경 이야기하면서 이때 인신공양이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호경 이야기가. 호경은 어쨌든 그래서 선택됐어요. 신이 뽑아줬어요. 예. 뭐 왜 그래가지고 뽑은 거죠? 이제 결혼을 했죠. 아니 그 왜 뽑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위해서. 말 그대로 진짜로 난 호랑인데 내가 과부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죠. 해서 산신령이 돼버려요. 호령이. 호경이. 호경이. 예. 아 신하고 결혼하면 신이 되는. 예. 근데 산으로 올라가서 살아요. 아, 예. 근데 산에서. 문제는. 호경이 원래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런 나쁜 놈. 뭡니까 이거? 그런데 잊지를 못해가지고 이 아내를 잊지 못해서 아.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아내와 관계를 했대요. 이혼을 하고 올라갔는데. 이혼을 안 했죠. 아니, 이혼을 안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호경은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아내는 산에 올라갔던 남편이 돌아오니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했는데 그래서 아들인 강충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아, 아빠가 산신령, 엄마는 인간. 네. 네. 근데 강충은 별거 아닌데 강충의 둘째 아들인 보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육이. 예. 이름이 보육이에요. 애를 되게 잘 키울 예. 것 같네요. 근데 그 보육은 아니죠. 네. 근데 꿈을 꿨는데 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넣은 거예요. 오줌을 넣었는데 이 사만의 산천이 전부 오줌에 잠겨 갖고 은빛 바다로 변하는 꿈을 꾼 거예요. 어떻게 오줌이 은빛이지?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래. 예. 아, 비타민 안 먹으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육이 또 두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예. 두 딸을 낳았는데 이 두 딸 중에 첫째 딸이 똑같이 꿈을 꿔요. 오줌을 넣었는데 천하에 흘러넘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빠랑 똑같은 꿈을 예, 네, 아빠랑 꿈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이 이야기가 이상해가지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동생은 이름이 진의라고 하는 애인데 예. 얘가 그 말을 듣더니 언니 나 그 꿈 살래. 아, 되게 많이 듣던 얘기네요. 그렇죠. 갑자기 확 김희신 동생 얘기죠 이거요. 네. 김희신 여동생들 얘기. 그 꿈 살래 하니까 알았어 내가 팔게 했는데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진이가 그 꿈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넣는 그 신용을 해요. 그러니까 가슴속이 뿌듯해졌대요. 요즘 또 예, 그리고 비단치마를 네. 준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조금. 근데 당시 이제 당나라의 숙종 황제가 이제 유람을 하던 시절이래요. 근데 연도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753년이래요. 이때는 왕위에 오르기 전이거든요. 전산천을 유람하다가 보육이 사는 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들러서는 나 옷 좀 꿰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당나라 황제가 전에 예? 당나라 예. 되기 전에 황제가 되기 예. 전에 고려 와서 유람을 참 좋아했구나. 그래 이제 보육이 누구한테 시킬까 바느질을 해서 큰 딸을 불러요. 네. 자 큰 딸 오거라 하니까 큰 딸 네 하고 가는데 문지방을 넘자마자 코에서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 제대로 깨졌구나. 예, 아마 넘어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 피를 흘린 애를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둘째 딸인 진이를 대신하게 하고 그 진이가 이제 그 옷만 꿰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마음도 같이 꿰맸군요. 예. 몸과 마음이 같이 꿰매졌다. 예. 예.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숙종 황제가 애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딱 당나라 황제가 하는 역할이 옛날 해모수나 예, 환웅이 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천자잖아요. 어차피 당나라 황제도. 그렇죠. 간접적인 하지만 하늘과 이어져 있는 존재로 설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나라에 아주 귀한 사람인데 내가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혹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이걸 줘라 하면서 활과 화살을 하나씩 주고 떠나버립니다. 아니 줄 거면 주먹 유리처럼 이거 조각을 주든지 아, 만나서 알 수 있게. 활과 화살은 그냥 찾아오지 마 아닙니까? 알아서 커라. 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낳죠. 근데 이름이 작재건. 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예. 뜻이 뭔가? 지을 작자에 네. 황제 할 때 제자에 세울 건자예요. 굉장히 자유적이다. 이름을 일부러 지었다는 게 느껴지죠. 왕을 예. 만들고 뭐 예. 건가?
근데 사실 여기서 당나라 숙종이 그러니까 왕건의 조상이라고 일종의 뻥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사기죠. 예, 그러네. 족보 위조죠. 족보 위조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게 이제 해모수나 뭐 그런 신이한 존재에서 어쨌든 당의 황자라는 실존 인물로 온 건데 문제는 당 황자가 실제로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왕건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원나라 때는 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원나라랑 고려랑. 예. 그래서 그 충선왕이 원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니네 선조가 니네 왕 선조가 당 숙종한테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숙종은 어렸을 때부터 대궐 밖을 나간 적이 없다. 아 그래요? 누락을 했다는데? 그리고 알록산에 난 때 영무에서 즉위 했다는 거예요. 대궐문에서 나온 적이 없다가 바로 즉위를 했는데 언제 동쪽으로 가서 아들을 두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충선왕이 아 이제 갑자기 당황스럽고 부끄러워한 거죠. 그쵸. 부끄러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료에. 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민지라는 그 재치 있는 신하죠. 민지도 민지 이름이 민지예요. 아, 민지요. 예. 아, 근데 민지 그 민지도 그 문장을 잘 쓰고 그 과거에 합격한 그런 인물이고요. 민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 숙종이 아니라 선종이다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뻥인지 진짜로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둘러댄 거이죠 뭐 일단. 아 일단 대충 다른 사람으로 하니까. 그랬더니 왜냐면 선종은 약간 그 황제 즉위하기 전에 행적이 묘연한가 봐요. 유람을 좋아했나?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뻥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물어봤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선종이라면 뭐 오랫동안 외지에서 고생했으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좋게 좋게 넘어가준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면서. 진짜 좋게 넘어가던데 이거 거의 역사 전쟁인데 그 자리에서 또 이 거짓말하면서 또 까면은 네. 이제 둘이서 이제 안 보는 사이 되는 거죠. 근데 민지가 이 얘기를 본인이 좀 약간 둘러댔다는 게 좀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민지의 편년극목이라는 유명한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공무원 한국사 시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 민지는 MC 민지만 MC 민지 또 편년극목. 그래서 편년극목에 이 이야기를 네. 기록을 해둬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록을 한 게 아 이게 숙종이라고 그때까지 충선왕이면 고려와 후기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뻥쳐서 믿어왔는데 아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람들 모두 다 의심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본인이 제시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왕을 개망신 속에서 보여줬는데 그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딱 우리가 느낌을 받았다시피 네. 이게 누구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랑 해모수 아니 해모수 말고요. 그 김춘추가 결혼한 예.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신화를 이런 오줌을 넣어가지고 세상을 잠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평정할 인물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전조를 보여주는 꿈으로 보통 많이 쓰이나 봐요. 대체 왜 오줌일까요? 그게 오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생산을 상징한다라는 그러니까 보통은 여성의 오줌이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 일종의 그 생산 능력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도 있대요. 예. 그게 이게 신기한 거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양에도 있다고 해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나온다고 같은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생산의 의미로 소변 오줌이 쓰인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작재건이라는 애가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누군가요? 막 물어보면은 엄마는 아는 게 당나라의 위대한 사람이래더라. 해가지고 진짜 구도, 아주 양아치 구도는 양아치. 아, 구도는 그냥 주먹 얘기야. 이것도 네, 주먹에서 뺏겼어. 아니, 그래서, 예. 유리처럼 뭘 줬어야지 그걸.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당나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네. 근데 또 역시 아까 또 어디서 들어본 것처럼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못 가요. 또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 돼요. 점을 쳐보니까 이번에는 고려놈이 하나 타고 있어서 그렇다. 아니, 당나라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아빠가 당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엄마 아니잖아요. 아, 근데 문제는 이때 아, 고려도 없었어요. 작재건이 네. 있을 때. 네. 아니, 그러네. 네. 왕건의 조상이니까. 네. 고구려 아니에요, 고구려? 네. 고구려? 근데 고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고구려, 고구려, 예, 고구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구려도 또 없을 때 아니에요? 당나라 신라 때니까 네, 네. 이거는 뭘 해도 아무튼 뭐 뭔가 이야기를 허술하게 만들긴 했어요. 차이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대충 짜증기 짜증기 그래서 이런 영화로 걸리면 다 망해요. 이런 바다에서 작재관한테도 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과 화살을 쥐고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바위가 있어서 살아남았어요. 그걸 잡고
그랬더니 한 노인이 네. 나타나고 자기가 서해 용왕이라고 하면서 여우 한 마리를 싸서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예, 근데 여우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귀찮게 한다. 그래서 이 작재건이 여우를 싸서 죽이고 용왕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고려로. 그리고 그 용왕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왕용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왕용건이 이름을 왕융으로 바꾸고 그 왕융이 낳은 아들이 바로 왕건. 왕건입니다. 근데 아까 용왕 얘기를 했을 때 용녀랑 결혼한 거잖아요. 용왕 딸하고. 우물을 통해서 이 용왕의 딸이 용왕 용궁을 왔다 갔다를 해요. 아 약간 이누야샤에서 이거. 어 그렇죠. 이누야샤 같은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부탁을 해요. 작재건한테. 네. 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말아 달라. 도대체 왜? 나중에 그래서 작재건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몰래 봐요. 몰래 봤더니 딸이 있었거든요. 네. 딸이랑 같이 황룡으로 변해 가지고 우물로 쫙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용이면 네. 아, 멋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눈밖에 몰라. 근데 이게 작재건이 훔쳐본 게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용왕의 딸이 약속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안 만나겠다 하고 딸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아들은 안 데려가. 되게 전형적인 천년왕후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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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게 궁금하게 하는 거고 하지 마라라고 네. 하면은 다 하게 돼 있는데 금기. 이런 식의 금기를 줘놓고 그것을 어겨서 뭐 그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네. 식의 이야기 구도는 진짜 진짜 전설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상당히 여기저기서 다 가져온 게 느껴져요. 아, 네. 근데 이 작재건 얘기에서는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셨지만 이제 원래 그 늙은 여우를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우가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재건이 이 보니까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쏴 죽여야 되는데 저게 그 여우라는데 모습을 보니까 부처라서 아 저걸 쏴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쏴서 죽이고 이제 실제로는 여우가 맞았던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은 되는데 요 장면은 좀 그거 같아요. 우리 영화 있잖아요 그거. 어떤 영화죠? 그 귀신 나오는 영화 그 뭐였지? 황정민 나오고. 아 곡성. 아 그래 곡성. 곡성의 끝부분이 그거잖아요. 닭이 못 보고 울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자가 막 잡는데 지금 그 사이에서 이 주인공이 엄청 갈등을 하죠. 어느 쪽이 귀신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야지? 막 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어서 그것도 되게 많은 클리셰잖아요. 예, 예.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반드시 이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데 이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탁 돌아봤더니 귀신이었던 그것도 있고 예. 뭐 지옥에 끌려갔다가 안에 끌고 나오다가 뭐 뒤돌아봐서 다시 끌려가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리스 신화에 그게 있고 또 어디에서 이제 멸망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선량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서 뭐 소금 기둥이 되었네 뭐 돌이 되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정말 긴장됐을 것 같아. 얘가 진짜 여우야, 뭐 부처님이야 하면서 잘못 죽이면 신성 모독. 근데 원래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아 이건 너무 심오한데요. 네. 선정해서요. 근데 여기서 늙은 여우? 일단 여우가 나오잖아요. 네. 늙은 여우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네요. 여우는 항상 문제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의외로 보통은 좋은 이유로 안 쓰이는데 약간 좋은 이유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여우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네. 케이스죠?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강감찬입니다. 아 감찬이요? 네. 강감찬. 이 강감찬은 정말 신비하게 태어났다는 기록이 심지어는 고려사 열전에 있을 정도로 특이한 인물이거든요. 그쵸, 이분은 예. 이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낙성대라고 부르는 그곳입니다. 아, 식민지 근대화론의 성지. 낙성대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네. 낙성대학교라고 많이 하죠. 아, 예. 낙성대학교라고 소위 부르는. 저 실제로 예전에 그 낙성대 역에 있는 블루트레인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어요. 맥주집이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어떻게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게 돼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맥주를 마시다가 식민지 근대화론의 성지답게 이용훈 교수를 만났어요. 이용훈 교수 저쪽 테이블에서 그걸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입니다. 낙성대라는. 그러니까 낙성대 뵌 적 없는데. 낙성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거냐면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거잖아요. 아, 별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낙성인데요.
이게 실제로 강감찬이 태어날 때 그 어떤 사신이 들어오다가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관리를 보내서 살펴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관리가 가니까 그 집 부인이 사내 아이를 낳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강감찬이죠. 아, 별입니까? 강감찬이죠. 별이 떨어진 마신. 사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강감찬을 데리고 사신이 기이하게 여겨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길렀다라는 이야기가 고려사 열전에 있는데 이 별이 떨어진 거잖아요. 무슨 별이 떨어졌냐? 그것도 또 송나라의 그 사신하고 네. 이야기한 거에서 나와요. 네. 어,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이 재상으로 있을 때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위험이 엄청난 사람 밑에 앞에 딱 가면은 약간 아우라, 몸이 막 아우라를 보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지는 것처럼 아, 그렇죠. 이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을 보니까 무심코 절을 올렸대요. 그런 제가 약간 홍시 선생님한테 느끼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약간 그렇게 바로 쪼그릴 수밖에 없는 아, 아우라가 있다 강감찬. 아, 제가 좀 키가 크긴 하지만 제가 아담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문곡성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은지 오래됐는데 아 이곳에 있었군요 하면서 문곡성이요? 예. 별? 예, 별 예. 문곡성. 그게 북두칠성에 제 네 번째 있는 어. 그런 별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저기 사진으로 아니 지금 여러분 저기 여러분들은 못 보시는데 저희는 북두칠성을 보고 있어요. 지금 종이로. 네, 여러분 뭐 저희는 네. 보고 있으니까. 그게 네. 아마 문운이라고 해서 그 문장에 관한 걸 주관하는 별이고 그래서 과거는 문장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합격을 상징하는 그런 아. 그런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강감찬의 강감찬이 태어났을 때 별이 떨어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별은 그 문곡성이었어. 그 말은 곧 이 강감찬의 뛰어난 문장 능력 때문에 이 생긴 그런 설화라고 생각이 돼요. 싸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예, 근데 사실 강감찬은 문관이죠. 네, 문관이에요. 아, 문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강감찬이 건안에서 그런 싸운 그런 무공만 많이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쵸? 사실 강감찬이 제일 열전에 제일 거의 첫 줄이 그거예요.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해서 장원급제를 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 과거 시험에서. 그래가지고 이 아마 이제 그런 종류 그러니까 강감찬이 그리고 그 설화를 살펴보면은 어떤 사신이 그 시흥군으로 들어갔다가 시흥군이 그 고려시대 당시에는 금주였고 지금은 고려시대 그게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금천군이었고 지금은 관악구 그 주변이거든요. 네. 낙성대 주변인데 거기 들어갔다가 그 강감찬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이었을 가능성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 그래. 무슨 네, 무슨 말이냐면은 성종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각 주군현 그러니까 각 지방의 자제들을 모아서 개경에 와서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종의 교육 장려 정책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승상 뭐 이런 사람들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지방관으로 어떤 사람이 내려갔는데 거기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개경에 올라서 공부를 시켜요. 과거 시험 공부를.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 걸 봤을 때 아마도 강감찬이 그 지역의 일종의 지배층이었는데 지배층의 자제였는데 어떤 뭐 지방으로 내려간 사신이 그걸 봤는데 아 얘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 그래서 실제로 개경으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고 실제로 급제를 했는데 그게 이런 식의 설화로 좀 아. 각색이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도 들고 다음에 송나라 사신 얘기도 일부는 사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신이 와서 보통은 그 중국의 사신이 오면은 이 고려 사람들 신라도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이 문필 능력을 같이 겨뤄요. 시를 가지고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강감찬이 그걸 했을 거고 그 거기에 이제 감탄을 해서 아마 그냥 칭찬해 줬겠죠. 아, 문곡성 같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문학적인 네, 아, 너 좀 한다. 아, 너 좀 한다. 그런 비유를 해줬을 텐데. 덕담 비슷한. 그런 게 나중에 이런 식의 설화로 이렇게 정립된 게 아닐까 이런 아, 생각이 충분히 좀 들더라고요. 하네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설화는 근데 고려사 열전에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사책에 있는 설화인데. 맞아,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구전설화로 강감찬에 대해서 전해지는 것 중에 상당히 재밌는 게 강감찬이 서울에 있는 호랑이를 쫓아낸 얘기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호랑이요? 예. 그놈의 호랑이는 설화에 단골 단골보다 더 단골인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호랑이가 많았나 봐요. 예, 우리나라에 호랑이 진짜 많았어요. 강감찬이 자기 부하한테 편지 한 장을 적어주면서 어디 산에 가보면은 그 중이 두 놈 있을 것이다. 그 중한테 내가 이 편지를 주면 얘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감찬이 시킨 대로 했더니 중이 따라온 거예요. 중이 와서 강감찬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강감찬이 큰 소리를 내면서 너희들 빨리 본색을 드러내고 멀리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갑자기 확 옷을 벗더니 호랑이 두 마리로 변해가지고 큰 소리로 울부짖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 뒤로 서울에서 호랑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거든요. 제가 호랑이를 못 본 이유는 강감찬 때문에. 강감찬에 호랑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강감찬 관련 그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관련 설화를 다 수집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진짜 강감찬이 지방간으로 가서 호랑이 다 없앴다는 설화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호랑이가 없어진 거는 강감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럴 일은 없죠. 왜냐면 호에 최민식처럼 잡은 호화는 그 이후에도 조선시대까지도 엄청 근데 많았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강감찬이 그렇게 짐승을 맘대로 부리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우가 네. 뭐 아까 여우피가 있다고. 네, 그게 바로 강감찬의 어머니가 여우였다라고 하는 또 전설이 있는 거예요. 아, 엄마가 여우. 요건 예. 잘 듣지 못하는 얘기. 잘 모르는 이야기실 텐데 예. 강감찬의 아버지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이제 밤늦은 민가가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갔더니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예. 그런데 열 달이 지나니까 그 여자가 와가지고 애를 하나 예. 안고 온 거예요. 당신 자식입니다. 엄마보다 더 심한데. 네, 네.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여우이기 때문입니다. 여우인데 사람을 어떻게 낳아? 아, 제 옛날 얘기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공이 근대 사시잖아요. 네. 버전이 여러 개가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런 바위꾼입니다. 네. 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예. 여우가 나타나갖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편지만 확 와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어디 어디에다가 애를 데려다 놨더니 잘 키우시오 여우 백 써져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네. 그런 네. 얘기도 있어요. 강감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려다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999명의 여자랑 자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고의적으로 이 여우한테 접근했다는 그런 식의 설화도 있고요. 근데 이 강감찬 여우 설화가 우리는 생소한데 그 구비문학대계가 1980년대에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리한 거에 거기 보면은 전국 각지에 이 관련된 얘기가 같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 일반적으로 공유되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좀 이상하다. 강감찬은 여우의 자식인데 호랑이를 다 쫓아내요. 아니 호랑이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여우가 대단한 도수를 가진 여우였기 때문에 귀신도 아니라.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동물이 변한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 이야기가 꼭 나와요. 결혼식. 강감찬이 어릴 때 좀 못생겼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키가 작고 못생겨. 키가 작고 못생겨. 이것도 사료에 있어요. 사람 키는 공평하고 머리 좋고 싸움 잘하지만. 네. 신체는 좀. 근데 싸움을 잘한다는 게 본인이 무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게 아니고 지휘를 잘하는 전략 전술과 네. 강감찬이 실제로 네. 요나라 군대랑 전쟁했을 때는 정말 할아버지예요. 완전 할아버지 때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못생겼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감찬이 어디를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만큼 꼭 따라가야겠다고 막 붙어요. 그래서 아이씨 싫은데 하면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신랑 앞에 갑자기 가더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 쏙 본색을 드러내라 하고. 그랬더니 신랑이 벌벌벌벌 떨면서 보통 동물로 변해요. 그게 구렁이도 있고요. 쥐도 있고 여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우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일부러 여우한테 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걔를 쫓아낸 다음에 네. 어디 어디를 가면은 신랑이 넘어져 있을 것이다 맞아, 라고 맞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신랑은 운이 좋은 경우에는 살아있고요. 안 좋은 경우에는 이미 죽었어요. 버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얘기가. 아, 근데 결혼에 관한 어쨌든 신부 신랑의 강남찬이 개입하는 얘기가 많은데 다르게 해석하면 이 사람은 남의 결혼식 다 깽판 놓고 다니는 거야. 아니 살려준 거죠. 그래서 막 엄청 고맙다고 해요. 우리가 중독군이었나? 신랑 그 여우를 사위로 볼 뻔했는데 구렁이를 사위로 볼 뻔했는데 도와줬구나 하면서 엄청 고마워하고. 정말 재밌네요. 근데 여우 얘기가 퇴마사죠. 여우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나오는 구미호가 나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귀신 중에 하나가 구미호라고 많이 생각하고 구미호 하면 또 옛날에 고소영과 정호성이 나왔던 대파 말아먹은 모르는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당대 최고의 이 스타 두 명이 나왔는데 제대로 말아먹은 아니죠. 정우성은 완전 신인, 생신인이고 아, 고소영이 완전 최고 신인. 근데 정우성은 네. 얼굴로 먹어졌기 때문에 뜨기 전부터 이미 정말 잘생겼었죠. 아무튼 근데 말아먹은 그 영화가 있어요. 구미호도 있고 전설의 고향이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할 때마다 보면 막
꼭 첫 회에서 구미호 가지고 얘기를 맞아. 푸는 경우도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미호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귀신 뭐 이 정도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민속촌가도 구미호 있죠. 구미호.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 생겨서 한번 구미호에 대한 얘기가 뭐 언제부터 있었나 싶어서 좀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의외로 별로 없어요. 아, 조선시대의 어떤 이런 이야기집 같은 데 보면 구미호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간혹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는 막 일단 여성의 모습을 하고 그렇죠. 있는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런 식의 구미호는 잘 안 나타나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아, 그렇죠. 그것도 있었죠. 네. 그 이승기 나오고 신미 나오고. 네. 아까 여우는 구미호보다는 아까 뭐 상자평 자리에 올라가 있던가 약간 흰여우 하얀여우 그러니까 근데 구미호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대신 그냥 여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의 이미지는 그냥 여우의 이미지인 것 같고 이게 특히 이제 꼬리가 아홉 달린 형태로 좀 강조가 된 거는 어쩌면 이건 좀 근대화 들어와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미호 얘기는 원래는 중국에서 나왔던 거고 구미호라는 존재의 캐릭터 만들어진 거는 이게 한국도 거쳐갔지만 일본에서도 또 나름대로 구미호 전설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일본의 구미호는 또 그거 아니에요. 나루토. 네, 구미. 예,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본에서의 구미호는 또 뭐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형태로도 나타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여우라기보다는 기왕이면 천년 묵은 여우 이럴 때 기왕이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좀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콘텐츠들이 좀 더 강화되어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여우 얘기는 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냥 생각해보면 제가 나왔던 귀신이야 이런 거 봤을 때 한국에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귀신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스토리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많아요. 많아요. 아, 귀신이라고요? 아니 여우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것만 많아요. 네. 다른 귀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여우는 유독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우가 아닌가? 대표인 것 같아요. 근데 여우가 대표적이고 뭐 다른 애들도 진해 있겠죠. 이런 애들도 좀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돌을 닦아서 사람 되고 싶어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게 아, 구렁이는 있잖아요. 용인가? 아, 구렁이는 용이 되고 싶어했죠. 아 그렇죠. 구렁이는 보통 용이 되고 네. 싶어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런 경우가 많네요. 근데 진짜로 여우가 많긴 해요. 유독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여우, 호랑이 뭐. 근데 그게 실제로 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던 동물들이었으니까 그게 그거랑 관련. 근데 저는 그게 최고로 거. 의심스러운 게 여우 무서워요? 아 그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우에 관련해서 그래서 여우가 사실 귀엽잖아요. 근데 여우가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묘한 대상으로 뭔가 이상한 수작을 부리는 위협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이 됐던 건 아마 여우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서양에도 보면은 그 프랑스인가 거기에 여우 이야기라는 얘기 있어요. 그냥 걔 이름이 뭐죠? 르누아르인가 뭐 그런 이름이거든. 근데 그 여우가 막 이리리 막 골려주고 사자를 골려주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우는 되게 똑똑한 거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근데 주토피아에서도 여우죠 그거. 이미지 되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좋아요. 교활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서양 이미지는 그런 건데 아마 한국에서는 너무 이게 동물인 주제에 사람 같다는 느낌을 준 게 아닐까. 우리가 고양이 보는 약간 그런 느낌. 글쎄요. 고양이도 근데 있잖아요. 그래요. 아 하긴 고양이도 그런 말 있죠. 근데 여우가 아무튼 그게 좀 그런 인상을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인지 여우가 뭔가 사람을 홀려가지고 뭘 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게다가 주로 한국도 여성을 또 여우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여우와 관련된 옛날 무서운 건가? 얘기 많죠. 예, 하긴 예쁘기도 하고. 네, 귀엽게 생겼잖아요. 여우가 되게. 그러니까 예쁘고. 예쁘니까 또 여성이랑 또 치환시키기도 좋죠. 서양에서도 사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예, 여우 이야기까지. 강강찬의 엄마는 여우였다. 여운데. 내 자식이지만 낳긴 낳지만 키울 순 없다. 이해는 안 돼요. 그렇게 능력 좋으신 분이 왜 못 키웠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재밌는 거는 굉장히 신성시 되는 측면도 있고 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동물도 구별해서 쫓아주고 어쨌든 고려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슈퍼히어로 영웅이었고 이것을 좀 꾸며주기 위한 설화들 이 맥락들이 있었다는 걸로 좀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네. 실제로 무속 현재까지 내려져는 무속에서도 강감찬을 신으로 모셔주는 경우가 좀 있는 관우 섬기듯이 예,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강감찬이 그 실제 역사 속 사료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게 강감찬에 관한 연구 논문이 거의 없어요. 한두 편? 진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의외다. 되게 의외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지도와는 다르게 네. 거란 전쟁 속에 거란 전쟁을 다루면서 강감찬이 언급되는 경우는 있어도 강감찬은 독자적으로 다른 연구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대중의 괴리와 그러니까 대중과 그런 학계의 괴리가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논문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사료가 적어서 그래요. 근데 사료가 이만큼 적은데 왜 그토록 민간에서는 이 강감찬이 어떤 이렇게 문무겸비, 그러니까 문 쪽에서도 스토리가 있고 무 쪽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강감찬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 사람들을 구했다는 그런 영웅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설화로 전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려계 이순신이네.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말고도 강감찬이 지방관으로 갔는데 굉장히 현명하게 판결을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고려를 대표하는 영웅으로서 강감찬의 이미지를 전설이나 설화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이런 설화는 훌륭한 인물들을 위한 이야기고 범인쌤도 자 나중에 제가 설화 만들어드릴게요. 저는 왠지 홍기 선생님 설화 제가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물 놓고 받아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작재건이었죠. 네. 작재건과 강감찬의 또 영웅 설화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영웅 설화는 아닌가요? 어쨌든 뭐 설화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아라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오싹한이 다음 주는 좀 오싹한 이야기죠. 별로 오싹하진 않고 좀 오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귀신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 네. 얘기예요. 예. 아마 조선시대 무서운 특집이라 제가 특집 이름 정했기 때문에 준비해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오싹하게 해주세요. 그냥 에어컨 틀고 아니면 들으시면 네, 그럼 에어컨 온도를 저희는 내려서 듣는 걸로 하고 네. 네, 많이 마세요. 역사공작다 다시 또 역시 다음 이야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기묘한 이야기, 기괴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